모자를 벗는 게 낫나? 지금 진도 강연을 가는 길인데요. 한 5시간 지금 가야 되는데 중간쯤 왔는데 처음으로 제 카메라 열어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엊그제 제 아들하고 유튜브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아니 2001년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메일로 시작한 최초의 SNS인데 이제 유튜브 시대입니다. 이메일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또 우리 아들도 시작해야 된다. 그러려면 카메라 기술부터 배워야 된다.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나중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연결해서 필요할 때 스스로 찍어야 되고 자다가 번쩍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화장실 가면서도 찍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작동을 해보는 실험 같은 거죠. 모자를 벗는 게 낫나? 모자를 쓰니까 꼭 수능 같기도 하고 벗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만일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머릿속이 좀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읽었던 책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무한대의 세계입니다. 독서의 세계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독서법이라든지 가장 쉽게 어려운 책을 설명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역사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어떤 오리진을 찾아가는 거 그것을 그 현장 현장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명상센터 또 힐링센터를 15년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수칙과 같은 것, 그날의 주제와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힐링이 무엇인지, 명상은 어떻게 하는지, 그 기본이 되는 호흡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또 뭐 철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행복은 뭔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꿈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 그 재능을 자기 인생의 뜻, 꿈과 연결시키는 방법,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건 다 저의 경험 세계이기도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일장대회에서 장원하면서 아 나에게 글재주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작가도 되고 기자도 되고 대통령 연수문도 쓰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도 쓰게 됐고 이런 과정 속에 담겨있는 어떤 팁들이 저에게는 좀 파편처럼 많이 박혀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보석 같은 사람, 좋은 꿈을 꾸는 사람, 어려움을 겪었다가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이야기, 제 눈에 들고 제가 만나고 아 이분의 삶, 이분의 살아가는 방식이 이 시대에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도 유튜브를 열어서 자기의 삶,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카메라 작동해서 영상 찍어본 것입니다. 연습 삼아서. 네. 연구해봐야죠. 그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